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감독님 좀 있으면 벌써 추석이죠? 네. 아휴 집집마다 여자들만 죽어나죠. 네. 추석이고 설날이고 이러면은 명절이면 항상 그렇죠. 걔네들이 네. 휴가 때는 괜찮아. 근데 아주 명절이면은 이제 그 보통 이제 현대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대대 그냥 손손 조상 밭들을 모셔 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하는 집도 있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며느리가 이렇게 하나이면 간단해. 두 명, 세 명인 집이 문제예요, 이제. 그죠? 네. 근데 며느리가 한 사람이면은 나 죽었어 하고 어떤 길을 터고 이렇게 하는데. 네. 며느리가 혼자니까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 며느리가 이제 두 사람, 세 사람 있을 때가 문제인데다가. 네. 우리가 보면은 가장 우리가 이제 그 질투, 시기라는 게, 가까운 사람이 가장 많이 느낍니다, 솔직히. 아니, 나를 모르는 사람이 나를 질투, 시기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저도 저를 질투, 시기 하는 사람은 저랑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선생이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형제지간에도 이렇게 다 똑같이 잘 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면 딱 어떤 집을 보고, 우리 집을 보고 그러면 형제마다 사는 게 층화가 되게 심하게 날 때가 문제가. 그죠? 근데 성격이 좋아가지고 그냥 낙천적으로 그냥 편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러니까는 어찌 보면은 맏며느리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괜찮지만 사실 맏며느리감도 아닌데 맏며느리감처럼 해야 할 경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는 맏며느리가 아니에요. 저는 근데 원래는 맏며느리였어요 저도. 네. 그러다 보니까 맏며느리라면은 모든 거를 이렇게 갖춰서 해야 되잖아요. 음식도 해야죠. 돈도 내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잘 사는 사람은 돈만 내고 일 안 해. 네. 그러면은 안 그래도 못 살아서 열받아 죽겠는데 여기 와서 뒤지게 신부처럼 일해봐. 열받잖아요. 그럼 입 나오잖아요. 그러면 시어머니를 눈치를 보면은 잘 사는 그 며느리랑 이렇게 편견해요. 되게. 그러다 보면은 싸움 나요. 근데 네. 또 우리가 보면은 제일 큰 형님이라 해서 나이가 제일 많은 건 아니잖아요. 아랫동선인데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요런 저런 것 때문에 이렇게, 이렇게 며느리들이 싸움 나고 시끄럽고 하다 보면 적당히 하면 괜찮은데 톡! 그래서 특이한 사람이 있어. 못 참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괜히 이제, 밖으로 나가. 나갖고 이제 식구 중에서 말 못하니까 막 전화로 막 신랑 갖다 쭉쭉쭉 해. 네. 그러면은 다 서는 안으로 걷잖아요. 그러면은 남자가 보기에는 형수가 잘못된 것 같거든. 재수 씨가 잘못된 것 같거든. 그러면 또 남자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발탱이가 또 형수님, 형수님이 좀 웬만하면 이거 해요. 얘가 아프니까. 그럼 형수가 어떻게 해? 기분 엄청 나쁘잖아요. 네. 사방님이 돼갖고 막 그렇게 편드니까. 네. 아니, 사방님, 언제까지나 재수씨 그렇게 편들고 할 거야? 일을 해야지. 막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은 또 남자끼리 쌈나요. 갖고 이제 뭐 사네, 못 사네,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사네, 못 사네 하는 것도 젊었을 때 얘기요. 네. 아, 지금 우리 나이가 뭐 이제 50대, 60대인데, 안 살아봤자 뭐 할 건데 남편이 이자를 많이 주면 혼자 먹고 살다 치지만 법으로 반으로 나눠줬어. 재산 많아봤자 반 나누면 얼마나 돼. 평생 먹고 살든 안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싫든 좋든 꼭 참고 사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인데 자발탱이하고 또 밖에 누구 하나 짝꿍이 있는 사람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은 얼른 또 이제 기어나가는 거야. 걔는 이때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험나게 이뻐서 뭐 빨고 물고 할 것 같지만 그러겠지 몇 번은 열심히. 그치? 네. 근데 사는 게 어디 똑같아요? 구역이 얼마나 많아. 그럼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나 생활비 좀 줘.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남자가 본색이 나타나. 네. 에이씨
내가 우리 본 마누라한테 가야지. 네. 제가 참발 신세 된다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일을 되게 타고날 정도로 일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타고날 만큼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쩌면 타고날 만큼 일을 못해요. 근데 저도 한 가지 잘하는 건 있어. 내가 내 취향대로 찌개 해먹고 반찬 해먹고는 저는 잘해요. 네. 사람들이 오 생각보다 맛있다 이래요. 네. 근데 저는 두 명만 돼버리면 음식을 못해요. 사무국장님이 요리 솜씨 뛰어나시다고. 네. 입맛 까다롭으신데 또 요리 솜씨도 뛰어나셔서. 네. 어지간하면은 뭐 그 엄청 가리신다고 선생님. 네, 맞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음식을 제 남편한테도 이렇게 해주면. 네. 어? 뭐야? 아니 도미 아줌마들보다 훨씬 잘해. 아. 꽃대령도 그래. 네. 이분들이 해준 것보다 훨씬 맛있어.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오늘도 그 도미 아줌마한테 오늘 택배가 오는 게 있어요. 토동닭 그거 건들지 말고 놔두세요. 왜냐면 맛이 없어 해주면 그러면 뭐 보면 안 되는데 제가 해서 주려고. 그 된장찌개도 만지지 마세요. 내가 해야 돼. 훨씬 맛있대요. 네. 그러니까 그것만 해야 그렇게 좋아하는 거니까. 아, 우리 식구 뭐 우리 식구 먹는 것만 이렇게 지금. 아 네. 예, 그리고 뭐 손님 대접할 능력은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도 일을 못 해요. 그것만 간신히 하는 거죠. 네. 도미 아줌마 설거지 다 해놓고 그러면 그것만 해서 이렇게 짝짝짝짝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 치워놨으니까 또 요것만 짝짝짝짝 하는 거고. 근데 하나부터 여기까지 연결해서 하는 건 잘 못해. 일이 너무 힘들어. 왜냐면 네. 그것도 했던 습관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니 그 일을 못하면 제일 잘하는 형님한테 용돈 좀 줘. 어? 멍청하게 일도 못하고 용돈도 안 주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용돈 주는데 싫을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일 못하면 돈으로 때워야지. 네. 그죠?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들은 또 일을 잘한 만큼 여기저기서 대접을 하고 하면 분란이 안 나. 네. 근데 쟤는 일도 못하고 처먹는 것만 잘 처먹고 어? 뭐 열받아 돈도 한 푼 안 주고 선물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찌그랑찌그랑 사람이 소리 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추석에 보면은 별것도 아니지만 여자들이 저한테 상담해요. 남편이 추석에 나 선물도 많아 사주겠어? 이러고 남편이 돈 좀 따로 뽑아서 주겠어?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저는 그냥 그 사람들 너무 순진해 보여요. 그냥 순진해 보여요. 네. 근데 저도 집에서 살림을 한다면 아마 그럴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당연하죠. 왜냐면 돈 쓰는 사람 봤어요? 선물 쓰는 사람 봤어요? 그쵸? 그렇지만 저는 이제 사회상을 하기 때문에 돈이 중요하지 않는 거야. 그냥 아 이거 누가 이거를 깨끗이 잘 치워줬으면 좋겠다. 이래서 좋겠다. 이게 저는 가끔 급성무가 그거예요. 네. 근데 아, 음식도 엄청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하면 돈이 안 아깝잖아요. 네. 근데 음식을 너무 못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 때 저는 친정을 가면은 당연히 어릴 적에 엄마가 대장금처럼 음식 뛰어난 엄마는. 네. 예, 그래서 동네방네 잔치를 하면 엄마가 다 불러가. 그래서 못하는 음식이 없이 다 잘해. 네. 어릴 적에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맛있는 음식만 먹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 저는 밥을 주면 절대 안 먹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처음에 갔는데 밥을 먹으래요. 그래서 첫날 밥을 다 먹으려니까 입맛이 다 안 맞고 먹을 수가 없고 안 넘어가요. 네. 안 넘어가는데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젓가락을 딱 내렸더니 왜 안 먹니? 그래요. 그래서 아 갑자기 저기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탈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안 먹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며칠째 안 먹어버리니까 며칠째 안 먹어버리니까 네. 하루는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침드신데 여름에 그 팥 있죠, 팥. 네. 팥을 삶아서 칼국수로 해서 주는 거예요. 그것도 별로 맛없었어요. 네. 근데 요거는 정말 내가 배가 찢어지더라도 먹어야겠다. 왜냐면 어르신 그 성이. 네. 그죠? 성이. 그런 적이 있는데 저는 이제
지금도 전국의 사람들이 김치나 뭐나 반찬 엄청 해와요. 근데 좀 미안해 죽겠어요. 네. 안 해왔으면 좋겠는데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사람은 다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죽으라고 일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용돈 한 번 안 주면 사람 열받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렇지만 지지라고 일했어. 근데 뒤돌아서니까 살짝 재수 씨가 내 동서가 봉투를 딱 줬어. 금액이 얼마가 됐든 마음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러면은 어깨가 그렇게 무거웠던 것들이 살짝 내려오면서 웃으면서 말하게 돼요. 네. 동서 됐어. 괜찮아. 아유, 해도 돼.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냥. 용돈 안 줘도 돼. 그러지만 그 진심 아니요. 용돈을 줬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저 동서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대답하는데 형수가 돼갖고 지랄먹고 깔끔거리면 그것도 체면 안 쓰니까 제가 이제 어른답게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말은 일도 못하고 돈도 안 주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네. 그러니까 내가 일에 자신 없으면 어머님이 일 다 한다 하면 어머니 용돈을 많이 주고 형수가 형님이 일을 다 한다 하면 형님을 돈 주고 아니면 형수가 반찬도 잘 못하는데 돈은 잘 벌어. 그럼 동서가 반찬 다 잘해. 그러면 동서한테 충분한 보상을 해주는 거야. 일한 만큼. 그러면 싸울 일이 없는데 서로 자기 것만 챙기고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그 반찬 해놓으면 이게 뭐냐고 했었고 타박이나 했었고 얼마나 열받아. 그러면 이제 이 극도로 이제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그 여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네. 엄청. 그리고 며느리들은 머리 좀 쓰지 마. 며느리들은 꼭 명절 때 머리 써요. 친정 가야 된다 그러고 막 뭔 일 있다 그러고 아프다 그러고 막 그래서 탁 불화가 생긴다니까요. 그냥 내가 사전에 진짜로 갈 수 없는 상황이면 미리 정식으로 전화로 사정하고 불화가 안 생기게 다도 거리고. 네. 또 그냥 말면 안 돼. 사람은 선물을 다 준비해서 미안해서 이거 하나 샀어 하고 주고. 네. 그러면 넘어가는 건데 그런저런 거 나눠고 무조건 하면 무방비를 하면 이제 시어머니부터 열받아갖고 또 싸우고 니들은 맨날 왜 싸우냐 그랬었고 그러면 이제 끝까지 이제 그 하면 이제 남자들까지 덤비면서 재수 씨는 왜 저러는 거냐 내 새끼야 너 재수 씨 교육 좀 잘 시켜라 막 이래봐. 그럼 또 동생이지만 막 덤벼. 그때 보면 막 싸움나서 이혼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그거지만 시부모님들도 마찬가지요. 시부모님들은 특별하게 잘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냥 며느리면 뒤지게 막 있잖아요. 시켜먹고 부려먹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어떤 시부모님들은 막 며느리한테 집도 사주고 막 엄청 해. 그러면은 그 며느리가 어떻게 하겠어? 시부모님 또 받들겠죠. 또 받들 것 같아요. 네. 집도 사주고 뭐 차도 사줬는데 그 못하면 나쁜 거죠. 근데 시부모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고 네가 우리 책임져라 하고 있으면 며느리가 당연히 열 받아 안 받아. 아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도 죽었는데 해준 것도 없이 맨날 알아가라 해갖고 그러면은 미처 환장하잖아요. 네. 여유라도 있으면 괜찮지. 아들이라도 휴장 켜놔고 아들이 돈 빵빵 벌어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시어머님하고 소리 지르고 알아가라 해갖고 쌈 나가지고 찢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시부모님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나는 국으로 저도 이제 시어머니 됐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도 절대 10원도 나한테 쓰지 마라. 지금은 왜? 엄마가 너네보다 돈 훨씬 많은데 쓰지 마. 그거 하나 귀하지 않다. 나한테는 그 돈 한 분야 모아서 니들이 설계를 해라. 대신 내가 정말 나중에 아파 죽게 생겼을 때 그때는 맛있는 거 사다 주고 그때는 용돈도 주고 가라. 지금은 하지 마라 그렇게 시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며느리 부려먹으려고 하고 그냥 너 선물 왜 하나 그거 진짜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면 해준 거 있든 없든 그거는 일단 시어머니로서 애들이 요즘 얼마나 힘들겠는 너그러운 마음을 시어머니가 좀 가지면. 네. 어떤 집안이든 여자가 잘 들어와야 된단 말이 딱이요. 여자가 못 들어오면 집이 시끄럽다니까. 여자가 누구야? 시어머니죠. 네.
어머니들이 내놔라 하잖아, 내놔라. 네. 그리고 아들 편만 들고. 근데 안 그런 분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정말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내 자식을 위해서 참는 거지, 며느리를 보고 참는 건 아니잖아요. 며느리하고 부딪히면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또 시끄럽죠. 사니 못 사니, 너네 집구석으로 왜 이러냐, 뭐 하냐, 막 싸우잖아요. 그죠? 네. 우리는 10남매예요, 10남매. 그럼 며느리가 하나요. 네. 그러면은 며느리 때 모이면 어떻게 돼? 며느리 짝받아버려, 완전. 신우가 아홉이어가지고 며느리 혼자 주방에 있어봐. 어떻게 돼요? 며느리가 안 산다는 소리 절로절로 나올걸? 네. 대살림인데? 근데 우리 집은 첫밤부터 아예 며느리는 주방에 하나도 안 돌아. 어머니 생신 때도 안 돌아. 네. 그냥 기본만 뭐 좀 설거지하면 훌륭한 일 했어야. 어쩌다 보면은 설거지 좀 할 일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뭐 훌륭한 일 했어. 나머지는 전부 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빠가 편하죠. 네. 근데 그런 거 없이 며느리라고 막 부려먹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진짜. 근데 저는 며느리인데 시댁 가면 설거지 아예 안 해버려요. 컵도 안 닦아버려요. 네. 왜냐면 난 내 집에서도 안 하는데 여기 시댁 와서 왜 안 해버려요. 나 싫어하든 말든 그냥 물 먹고 싶으면 가서 물 따라서 먹고. 네. 안 해요. 대신 제가 용돈을 겁나게 많이 주고 오죠. 저는 일을 못한다고 아예 말하니까. 네. 아니면 일단 저는 팔이 아프잖아요. 팔이. 제가 저도 팔이 안 아프면 어느 정도 막 일할 것 같아요. 아니 뭐하러 돈 많이 줘요. 돈 기본만 주고 내실 좀 차리고 가서 설거지 좀 하고 신분하면 되죠.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팔 자체를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요. 네. 지금 어제 이렇게 했더니 팔이 부러지려고 한다니까요. 좋은 일을 했더니. 그러니까는 쓸 수가 없어. 막 팔이 막 근육이 막 아파 봐. 무거운 것도 못 들어요, 이 팔이 원래가. 네. 근데 저도 사람이 다 10가지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이 팔 때문에 막 스트레스를 받지만, 그래, 내가 많은 걸 너무 가져버리면 명이 너무 짧아져갖고 일찍 죽을 건데, 그래, 많은 걸 가졌어. 행복해. 그러니까 이 팔이라도 망가져라. 그냥 생각 안 하고 싶어. 왜냐면 저도 보석을 좋아해서 이 팔도 끼고 싶고, 저 팔도 끼고 싶고, 제일 부러워요. 양팔이 똑같은 사람 보면은,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누구나 똑같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팔이 두 배예요, 이 팔이. 그러니까 절대로 보석도 할 수가 없고, 뭐 하나 낄 수도 없고, 이 팔이 그냥 내 몸에 장신구처럼 다니는 거야. 속도 모를 거야.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았으면 어째 저렇게 텃밭치고 있으나. 그렇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된 건 아닌데, 또 사람이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몸에 흔적이 났습니다. 네. 솔직히. 근데 죽지 않았으니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게 달렸거든요. 네. 안 근데 불만을 품으려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끝도 없어요. 아니 우리나라 한국에 1인자 교수한테 가서 아산병을 수술했는데도 요 모양이야. 아 물론 내가 좀 한가롭게 살면 이거를 재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네. 이빨 정상 돌아올 수 있어요. 아. 근데 제가 재활을 팔자가 못 돼요. 그럼 팔자가 어떻게 돼? 안 돼.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살라고. 근데 그냥 이 팔을 갖다 쓰면 안 되는데 엄청나게 제가 그냥 그 종기라 하는 거야, 뭐야. 그걸 짜줘가지고요. 팔이 막 후들후들 한 바가지 받았다니까. 너무 불쌍해가지고. 네. 그래서 아니 그래서 오늘 전화해보니까 괜찮아요? 그랬더니 혹시 전날까 무서운 거 하도 많이 짜서. 네. 괜찮대요. 다행이시네. 네. 그래서 근데 그거는 어떤 인간이든 해주지 않을 것 같더라고. 왜냐면은 수술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웬만큼 힘세갖고는 안 나와. 너무 굳어갖고. 살짝 해갖고 짜고 안 나와. 네. 막 최대한 힘을 넣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다니까. 죽을 뻔했어요, 진짜. 네. 그 오늘 컨디션이 별로 뭐야. 길을 너무 맞아. 지금도 아파 죽었어, 팔이. 네. 완전. 아, 감독님 보는데 막 어질어질 하더라고. 아. 길을 너무, 왜냐면 길을 그만큼 써야지. 네. 나오지 안 그러면 안 나오고 생겼어요. 갖고 한 시간 짰을 거예요. 쉬었다 짜고, 쉬었다 짜고. 네. 근데 그 말을 왜 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네. 일단,
내가 주제 파악을 하여라 말하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가족이 네팔이 원래 못 쓰니까 나한테 뭐를 갖다 먹어라 해라 하고는 너무나 불리한 말을 하고 이 도덕적으로 어긋난 인간들이 나한테는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주는 거 열심히 먹고 용돈이나 많이 주고 오면 돼. 근데 팔자리 육신 건강한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네. 이렇게 가족들을 행복하게 이렇게 해줘야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거는 시어머니 입장에서 말한 거예요. 네. 시어머니라고 해서 내 나라 가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지. 왜냐면 당신들이 뭐 집을 하나 사줬어, 뭐 자가용 하나 사줬어. 그냥 국으로 그냥 며느리가 잘난 며느리가 용돈 주면 감사합니다 받아야 해요. 그냥 아니면 냅두라 하든가. 냅두라게도 다 주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냥 돈도 많이 갖고 와라 그러고 막 살림도 막 아우 오랜만에 갔는데 집은 또 왜 이렇게 난리여? 대청소해야 되잖아요, 또 시어머니 집은, 그죠? 그럼 그거 뭐 며느리만 무슨 죄예요? 며느리만 다 해야 되게? 우리는 며느리 안 시켜요. 저희 친정은 다 딸들이 한다니까요. 물론 저는 이제 팔이 이래서 제 부분이고. 그죠? 근데 남자들이 좀 똑똑하면은 남자들이 자기 집이라고 뻔히 보면 알잖아요. 그럼 얼른 가서 남자들이 대충도 하고 해주면 되잖아요. 네. 남자들은 또 남자들은 좀 양반이네 하고 좀 남자들 도와주지도 않잖아. 근데 그래서 남자들이 친구들이 보너스 나왔어. 따로 월급 위에 300만 원 줄게 하면 여자 입 쫙 찢어져갖고 얼른 가서 청소도 하고 아무 말고 다 할 건데 네. 지가 똑같다 안 주는 주제에 집구석에서 나는 TV 보고 있으려니 가서 해?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럼 싼 벌어지잖아요. 그쵸. 괜히 시어머니 눈깔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식들한테 많이 해줬어도 그렇고 안 해줬어도 그렇고 요즘은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자식 새끼들 잘 살면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야 돼. 그렇죠? 네. 안 그러면 큰일 난다니까.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그 명절 때를 이렇게 잘 보내고 하려면은 이해심 많은 사람들이 다 들으면 괜찮지만 사람이 다 같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돈을 좀 많이 내놓고 그 다음에 아니 난 돈도 많고 잘났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그럼 더 올려보겠지. 아니 형님이 그 힘든 일 다 했어? 그러면서도 동서들 여기 선물도 사주고 이렇게 선물도 사주면 그보다 더 좋은 축복된 가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못 줘요. 다 남남이 만났잖아요. 동서고 형님이고 시어머니고 남남끼리는 어느 한계가 있어요. 잘 지내는 게.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네. 한 만큼 내가 군소리 안 하고 다 가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을 한 개도 안 하고 늦게 왔으면 살짝 열심히 일하는 형님한테 돈 한 뭉텅이 주고 가고 아니면은 내가 일도 잘하고 좀 이렇게 능력도 있고 그러면은 아유 내가 알아서 좀 해야지 내가 저것들보다 낫지 내가 똑같이 해서 되겠나 그냥 좋은 말로 짜증내지 말고 동서 이거 좀 하고 저것 좀 해 막 이렇게 달래서 좀 하고 너무 치근하게 사는 동서가 있으면 또 형수님이 돈도 있는데 원래 살짝 용돈도 주고 그게 아랑이고 그걸 베푸는 거지. 솔직히 네가 이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면은 되겠냐고. 말했지만 현기지가는 또 특별하게 짠하게 산 그런 자존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평상시에는 다 각자 먹고 살기 힘들지만 명절 때라도 이렇게 기운 내라고 그래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누가 먼저 갈지 모르잖아요. 살다 보면은 그러면은 내가 베풀어 놓으면은 동서가 내가 베풀어 놨으면 혹시라도 내가 일찍 가 그러면 내 자식들한테 남몰라 하겠어요? 쟤네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잡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반찬 한 가지 담아서 줘야지. 사람은 받은 만큼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안 그런가요? 애들도 용돈 줘야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들 나이 많이 주면도 용돈 많이 주면 제일 좋아해요. 그 대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일도 열심히 해주고 용돈도 주고 하면 더 좋겠죠. 네. 그렇지만 시어머니 입장에서 그냥 시아버지 앞에서 시아버지도 더한 사람이 있긴 있는데 얼마나 모시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시부모님들은 이렇게 70 넘으신 분이 저를 보겠는데요. 그래도 아이고 그냥 제가 한 만큼 받는 거니까 그냥 내가
허니 집 사주고 자가용 사주고 안 했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용돈 준 것만도 고맙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산다면 가정의 불화가 있을까요? 없죠. 없죠. 그렇죠. 근데 괜히 그냥 형님끼리 모여갖고 네 잘나니 내 잘나니 우리도 보면은 자식들이 잘된 애들 있고 못된 애들 있잖아요. 손주들도. 네. 그럼 지네끼리 비교하고 쌈질하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나쁜 것도 없어요. 그 자식이 안 된 동선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어? 그러면 꼭 빈정대면서 어 이번 학교 어디 갔어?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도 하지 말고 그냥 안 되어 갖고 있는 그런 어? 그 동선 있으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다음에 가면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또 형님이 똑똑하고 잘났으면 어 그냥 잘난 체하지 말고 그쵸? 좀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제는 한 가지야. 명절도 네. 잘 지내자고. 네 그렇죠 선생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